피파 랭킹 132 말레이시아와 엎치락 뒤치락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했던 대단한 승부. 클린스만 감독의 해주어 축구. 전술은 없고 선수들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축구 팬들의 비아냥입니다. 아시안컵 현장의 외국 기자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풋볼 아이넷의 모함마드 자마니 기자는 클린스만의 한국은 인상적이지 않다. 파울루 벤투 감독 때 한국은 무서운 팀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일본 스포츠워치의 후시노 고지 기자는 우승을 목표로 삼은 팀의 감독이 한 선택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. 말레이시아 하리마우 말라야의 탄분패우 기자는 황희찬이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바깥 공간을 중심으로 프리로를 소화하게 된다면 클린스만호의 공격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전술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.